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귀
Thank you.
본강의 전에 대방공굴 화엄경 강설 30권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30권. 그럼 30개월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뜻인데 이것을 또 지금 지하주차장에 6913 차점 빼달라고 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6913 주차 문제가 제일 화엄경 공부보다 더 우선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6913. 대방공굴 화엄경 강설 30권을 점안하겠습니다. 늘 하듯이 서문을 한번 읽는 것으로 저만 의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닦은 선근을 진여처럼 회향합시다. 진여가 무엇입니까? 진여의 열 가지 덕을 비유로 들어 보살의 선근 회향을 밝혔습니다. 비유컨대 진여를 능히 청량할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허공계와 평등한 온 중생의 마음을 다해도 청량할 수가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모든 것에 충만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한 찰나에 굳게 두루하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항상 있어서 밤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구경에 담이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비교하여 상대할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았음. 불법에 널리 원만하여 비교하여 상대할 수가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의 자제 성품이 견고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자체 성품이 견고하여 모든 번뇌로 제외할 수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를 파괴할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이 능히 깨뜨리지 못하느니 비유컨대 진여가 밝게 비추는 것으로서 본체를 삼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널리 밝게 비춤으로서 성품을 삼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있지 않은 데가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처소에 있지 않은 데가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온갖 시간에 두루하였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온갖 세간에 두루하니
비유컨대 진여의 성품이 항상 청정하듯이 정근의 향도 그와 같아서 세간에 있음의 자체가 항상 청정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여의 청정성은 수많은 성질 중에 가장 뛰어난 성질입니다. 보살의 성근 향도 세간에 머물면서 청정하고 수승함을 받게 드러냅니다. 성근보다 청정하고 수승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법을 의익중생하는 성근해양으로 최종 목적을 삼으며 불법의 분명한 뜻과 동기를 삼습니다. 이 시평품 여덟 번째 안에 진여처럼 회양한다 그런 말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서문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진여 또는 불성, 자성 또는 법성, 참마음, 참사람, 무의진인, 차별없는 참사람. 불교의 생명은 이 참사람, 참마음, 무의진인, 진여불성, 진여자성 이것을 불교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그 종지 근본 취지로 삼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 만유의 생명이고 우리들 자체의 생명이고 인간의 참생명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부정하면은 불교는 그 생명을 잃습니다. 곧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것이 되고 또 우주의 원리를 또는 우주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간혹 그 남방 불교에서 무아를 그 아주 소리 높이 외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진여자성이니 진여불성이니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불교도 있어요. 불교가 뭐 여러 차원의 불교가 있으니까요. 사람의 근기 따라서 설해진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차원의 불교가 있으니까 우리 화엄경을 공부하는 그 대심 중생 대승보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도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해서 아 그렇게도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도 수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봐야지 그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불교를 조금 편협하게 본다고 해서 결코 크게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를 그렇게만 보는 사람들은 좀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측은하게 보고 안타깝게 보고 연민심을 가지고 봐야지 비판하거나 그 사람들 비난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이제 대승불교를 부정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듣다 보면은 좀 마음이 끓어오를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승보살의 마음 자세는 아니죠. 왜 저 사람들은 저것만 알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저렇게 편협하는가 그렇게 측은하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진여자성이니 진여불성이니 그냥 단순하게 진연이 하는 그런 표현들을 무수히 써왔는데 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여기에 그 열 가지 진여에 대한 속성을 참 설명을 잘했어요. 선근회향은 뭐 좋은 일은 영원히 간다. 우리가 환생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만반장 불거요. 온갖 것 다 단돈 1원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지은 엄만이 따라간다. 만반장 불구요. 유유 없었으니라 여러 수십 번 강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선근회향 좋은 일 해서 쌓은 공덕은 틀림없이 금방 따라갑니다. 절대 놓치고 가는 일 없어요. 돌아가실 때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지어놓은 복. 통장에 넣어놓은 돈은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안 따라가니까.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갔다 하면 그 업은 따라갑니다.
다음 이제 공부할 시간에 이제 환생, 카르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이 하나 또 새롭게 나와서 그걸 가지고 또 저만 의식을 할 겁니다. 셋째 금요일 날 오늘 하려다가 조금 미뤄놨어요. 다음 시간에 그는 이제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에 대해서는 우리의 참 생명이고 이 우주 만유의 진정한 생명의 본체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으면서도 이제 잘 몰라요. 그걸 보는 것을 견성, 진여 자성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 그래요. 성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성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 서문에 진여의 속성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잘 밝혀놨어요. 저기 저 마지막 그 6페이지 보면은 비유컨대 진여가 온갖 시간에 두루하듯이 그랬습니다. 온갖 시간에 두루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그것이 진여 자성, 그걸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시다. 참마음이라고 합시다. 그것이 전부 여러분들을 시키고 운전하고 데리고 다닙니다. 그것이. 그 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선불교에서는 그것을 한 물건 그래. 뭐라고 이름 붙이니까 좀 진부해가지고 진여자석이라는 말도 좀 재미없고 그래서 선사들은 한 물건, 일물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 모든 시간에 두루해요. 이것은 불가수율이라 가리면 비도요. 한순간도 이것은 진여자석은 떠날 수 없어. 만약에 떠난다면은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떠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도가 아니야. 진여자성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경전에서 이렇게 밝혀놨고 항상 청정하듯이 그랬어요. 또 비유컨대 진여의 성품이 항상 청정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진여자성은요 참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그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고 나면은 찝찝해요. 찝찝해. 그게 뭐가 들어서 그런 걸 신호를 할까? 그런 신호를 할까? 진여자성이 그 신호를 합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잡아야 마음이 놓여. 그런 사례들을 뭐 무수히 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진여자성은 있지 않은 데가 없듯이 그랬어요. 또 5페이지 도로 이제 넘어가서 진여자성은 있지 않은 데가 없다. 온 우주의 변만에 있다 그랬어요. 우주의 원리거든요. 이것은 참마음이니 참사람이니 하면 우리 개인으로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우주의 원리다 하면은 이제 그 우리 자신에게 국한되었던 것이 확대돼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모두가 하나예요. 그것이 들지 않고는 수억만 광년 저밖에 것도 순식간에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거 어째서 가능합니까? 우리 진여자성이 변만해서 그래요. 있지 않은 데가 없기 때문에. 수백 수천억 광년 저 밖에까지도 진여자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곧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경전을 보고 듣는 그 사실이라. 그 당체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니까 딱 앞에 와 있잖아요. 견성 간단합니다. 순간 견성은 간단해.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지속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 몫이야. 각자 몫이야. 떠날 수가 없어, 이거는.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항상 이것이 나를 좌지우지해. 그거 알아야 돼. 이것이 참생명입니다. 이거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종지야. 불교의 종지고, 특히 선불교에서는 이거 하나만 강조해요. 이거 하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보살행 같은 것도 별로 관심 없어. 요거 하나만 챙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 하는 사람들이 요거 하나만 챙기기 때문에 다른 거 보살행 잘 안 해가지고 조금 이제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진여가 그렇듯이 선근해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근해양은 보살행이야. 어떤 작은 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함께하고 내 능력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뭐 재능이 됐든지 무슨 기술이 됐든지 지식이 됐든지 경제적인 능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이제 선근해양입니다. 공유하는 거. 그래서 그건 이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불교야. 보살 대승불교라. 근데 이제 선불교에서는 진여만 챙기는 거야. 보살행은 크게 강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불교, 지금 초기 불교니 뭐 소승불교니 하는 그런 불교는 내 한 마음 안녕만을 추구하는 거야. 진여도 크게 강조하지 않고, 그건 뭐 부정하니까, 무아라고 해가지고 참나를 부정해버리니까. 부정하면, 참나를 부정해버리면 편안해요. 내가 없으니까 뭐 편안할 수밖에 없지. 내가 없는 곳으로만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요즘 뭐 윗바사나니 해가지고,